0380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루멘스, 은는 모바일용 레드 패키징 업체로 2008년 1월 엘시텍을 통해 우회 상장 동사는 레드 소자를 비롯하여 레드 소자를 이용한 블루 일반 조명군, 모듈 제품군 등의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생산 판매하고 있음. 종속법인인 곤산 유명광전유한공사, 루먼즈 비너 등은 대부분 지배회사의 생산을 담당하며 신규 사업으로 MLD, MLP, FLD, 용도별 파장대의 UV레드 구현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레드 소자를 비롯하여 레드 소자를 이용한 일반 조명군, 모듈 제품군 등의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자동차의 내, 외장 조명 및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레드 형광 등까지 레드를 이용한 모든 광원 분야, 모바일용 레드부터 LCD TV용 레드 블루 등 폭넓은 포트폴리오 보유함. 대시 벤처 컨설팅 업체인 주 골든바우와 중국, 슬로바키아, 베트남의 해외 생산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LCD 볼륨 레드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LGP 및 전장 사업 부문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운반비 등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매각 예정 자산 처분 이익 발생 및 중단 영업 손실 제거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TV 및 스마트폰 산업의 부진에도 반도체 수급 개선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생산 정상화와 초소형 레드 사업 추진, 방위 관련 디스플레이 시장 진입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3월 20일 12시 8분 기준 장중 루멘스의 시가총액은 60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루멘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09위입니다. 루멘스의 상장 주식수는 4810만 3069주입니다. 루멘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루멘스의 퍼은 15.4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6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1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9배, 213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92억 원, 마이너스 12억 원, 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11억 원, 마이너스 283억 원, 마이너스 294억 원입니다. 루멘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7번지 59%이고 유보율은 273.9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52이며 전일 대비해서 6.17- 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21이며 전일 대비해서 4.82 더하기 0.6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멘스의 2023년